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서울을 보십시오. 저 높은 빌딩,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국민입니다. 저희는 전쟁의 폐허 후에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풍요와 긍정의 땅을 만든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들은 위대한 국민들의 국민성을, 위대한 국민들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번영과 그리고 기적에 후회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독재자의 후예 있습니까? 없죠.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말 할 자격 있습니까? 3대 세습 독재 몰라라 하고 북한 인권 몰라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좌파 독재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좌파 독재의 그 화신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후예입니다. 우리 이 기적의 후예는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민생대장정 속에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읽었습니다. 그저 잘해달라가 아니라 살려달라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들끓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나아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진보된 거 있습니까? 오로지 대행 후퇴뿐입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안보는 파탄났습니다. 민생은 피폐합니다. 경제 무능, 안보 무능, 정치 무능,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온통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능 정권이 이제 이 무능으로 자신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독재 좌파의 길로 갑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독재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에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정만 찾아다닙니다. 세 번째,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한다. 그리고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답니다. 바로 이 독재 좌파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많은 무능 중에서도 경제 무능만큼은 정말 저희를 더 참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 지표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분기 동안 우리 가장 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끊임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처분 가능 소득이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이런 경제 무능 정권,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무능 정권, 저는 오로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로 얘기하느냐? IMF 이후 최악, 통계란 이후 최악,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왜? 이 정권이 최악의 무능 좌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좌파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자기네가 좌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좌파 맞죠? 왜 좌파냐? 여러분 보십시오. 임금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국민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좌파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좀 시끄럽네요. 잘 들리세요, 제 말? 자, 소득 주도 성장 좌파, 그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내세워서 기업을 마음대로 하는 반기업 정책 좌파,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 좌파, 이거 모두 좌파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좌파 정책에서 우리 소득은 점점 줄게 하더니 여러분 세금 더 탈탈 거둬가는 거 아시죠? 보험료도 더 받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만해라! 맞습니다. 우리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좌파 정책으로 우리 지갑을 탈탈 털어가더니 하는 게 뭐냐? 재정 독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가 재정, 국가 채무 왜 40%만 하냐? 더 늘리자. 국가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돈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복지 쿠폰 주고 이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영업자 문 닫고 해외로 기업들 다 가고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재정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랑 똑같은 길입니다. 차베스 정권이 무조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다 하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 독재 막아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제 무능에 이어서 안보 무능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구걸 외교입니다. 구걸 외교. 김정은 한 번만 만나달라. 트럼프 대통령 한 번만 들러달라. 여러분, 이 구걸 외교로 뭐 되는 거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 감감무소식, 비핵화는 두 발의 미사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어서 무마하려고 전화하다가 모나모나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그 기강회의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재 주미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역대 최대 참사입니다. 일본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한일 관계 좀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잘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무능 외교 심판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북 정책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비핵화 때문에 제재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개성공단 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긋나서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왜 좌파들은 반미 DNA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한미동맹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경제, 외교 안보 다 망치고 나니까 이제 정치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섯 명을 진보 재판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법부도 이미 장악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에 문재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선거법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가 무조건 과반 이상 됩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왼쪽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 선거 이후에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왼쪽으로 두 클릭은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대통령 검찰청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둔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 하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독재의 삼각축입니다. 여러분 막아냅시다. 그런데 여당이요, 여당 같지 않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태운 거 끝까지 관철하려고 국회에 들어오는데 사과조차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경제, 외교안보, 그리고 정치 독재의 길 여러분들이 함께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하면 우리는 영혼을 침식당한다. 여러분 침묵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헌법도 침식당합니다. 여러분은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제 외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으면 숨을수록 대한민국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용기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 통합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국제카도 헌법수호 그래서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